주말 사이 전해졌던 소식들로 오늘 우리 시장에 어느 정도 시세 반영이 될 수 있을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또 관련주들은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지 리포트 통해서 함께 한 종목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하고 나서 실적을 발표했던 에코프로 관련주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BM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요일 장 마감 이후 이 형제주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예상했던 예상치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실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3분기에 매출액은 1.8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59억 원이 나왔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거의 70% 가까이 하락하는 수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하락 요인으로는 유럽 쪽의 전기차 배터리 수요 둔화와 또 양극재 판가 하락으로 인한 실적 부진이 큰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요. 국내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원재료인 니켈이나 리튬을 수입을 해서 이를 가공해서 양극재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셀 제조사로 납품하는 양극재 가격이 원자재 가격과 연동되고 있는 구조인 만큼 최근에 광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내려가면서 결과적으로 원자재 가격 하락까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최근 3개월 국내 2차 전지의 원자재 가격은 30%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리튬의 가격은 재고 증가 그리고 중국과 유럽의 전기차 증가폭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의미 있는 반등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증권사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의 실적 전망까지도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하이투자증권에서는 내년의 실적 전망치를 기존 11조 원에서 9조 원까지 하향으로 조정을 해줬고요. 2차 전지 업종 자체가 주가가 실적에 비해서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라는 이야기는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었는데 최근 겨우 진정됐던 개인 투자자들의 에코프로 팔아치우기가 이번 한 주 동안 다시 재연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장 마감 이후에도 관련주들은 시간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결국 하향으로 조정을 해줬는데 일단 27만 원 선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에코프로비엠 전장에는 3%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24만 6천 원 선에 맞췄고요. 오늘의 예상체 결과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추가 하락 예상되고 있습니다. 큰 폭의 하락이 예상되는데요. 9.5% 하락한 22만 2,500원 선에 현재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와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이 구리 관련 산업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주말 사이 구리 쇼티지 전망이 강해지면서 관련 시장과 관련된 긍정적인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세계 구리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10% 정도 부족할 것이다 라는 전망치가 나오면서 또 구리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구리의 쇼티지를 막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글로벌 증권업계 입장입니다. 그럼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 대표적으로 풍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3분기가 저점이다라는 타이틀이 달렸습니다. 말 그대로 3분기의 실적은 일단 시장의 컨센을 하회하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데 매출액은 1조 원대로 전년 대비는 2% 정도 하락 전망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424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50%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여전히 시장 컨센을 하회하는 수치입니다. 전방 산업 수요 둔화 그리고 여전히 부진한 신동 판매량과 전기동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이번 분기는 실적이 좋지 못할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전방 산업인 반도체의 턴어라운드와 또 방산 수출 증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의 실적도 기대가 되는 시기에 와 있다라고 하고요. 또 구리 자체도 가격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지만 오는 4분기부터도 전기동과 관련된 가격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있기 때문에 방산 쪽도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이 유효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현재 5만 7천 원 선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풍산 전장에는 강보합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3만 4,800원 선에 맞췄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2%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35,50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